이 종목은? 자,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종목은... 우리 절파고TV님 보내주신 종목인데요. 아, 이거. 아, 이건 너무해요. 너무해요, 이건 진짜. 대표적인 게임주죠. 크래프톤입니다. 아. 그런데 이 매수 가격이요. 50만원에 25%. 오 마이 갓. 현재 156,500원이에요. 네. 최근에 신동가 썼죠? 아, 이게 15만원대 완전 뭐 바닥인데, 사연이 이렇습니다. 청약할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, 15만원 손절가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15만원 깨면 놓아줘야 할까요? 아니면 계속 홀딩할까요? 와, 이게 지금 거의 뭐 반의 반토막 수준이에요? 아휴, 저거 어떻게 팝니까, 저거. 상처가 굉장히 커졌는데요, 크래프톤. 게임주 사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. 그럼요. 네.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비비님, 크래프톤입니다. 손실 너무 크네요. 네, 우선 이제 크래프톤 뭐 배틀그라운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. 배틀그라운드 개발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시장에서 이제 뭐 그동안 3N이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 뭐 넥슨, NC, 넷마블. 이제 뭐 넥슨이야 상장이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NC나 그 넷마블을 이제 위협할 만한 뭐 새로운 이제 게임 회사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평가를 하셨었습니다. 실제로 배틀그라운드가 그만큼 파급력도 컸었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다소 희석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게임 회사가 이렇죠. 엔터 회사가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이제 멋진 가수들,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장품 회사가 더 이제 매출이 오르려고 하면 그 화장품이 이제 많이 팔려야겠죠.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. 그럼 게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결국은 게임 회사들이 더 잘 되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, 즐길 수 있는 혹은 과금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크래프톤만 놓고 보아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난 여름에 지난 겨울에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임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요. 이제 저도 이제 또 그 게임에 대해서 이제 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평가가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. 결국은 배틀그라운드 이후로 해서는 뭐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만한 게임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마이너스 되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빅히트, 그러니까 하이브죠? 하이브도 마찬가지인데요.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, 스튜디오에 투자, 혹은 이제 다른 레이블에 투자하는 방법이겠죠. 하이브 같으면은. 크래프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 15개 정도 되는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, 자기 본인들이 투자한 그 스튜디오죠.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신작 게임들을 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당장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게임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 일단은 뭐 이 종목들을 이제 주가,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게임주들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되고 있는 부분에 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. 또 아시다시피 뭐 이와 관련해서 실적도 당연히 게임이 흥행을 못한다라고 하면 실적도 나쁘게 나오겠죠. 실적도 뭐 좋지 않다는 점까지 뭐 다소 아쉬운 감이 좀 많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저는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차트상으로 신저가가 들어가면 하락의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가 15만 원 진단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. 사실 15만 원이라는 것이 뭐 최저가로 치면은 차트상으로 15만 3,600원 정도 되겠네요. 13만 3,600원이 가장 저점 가격일 겁니다. 그러면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흘러내리게 될 거고요. 또 이제 저희가 보통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는데 끝자리가 떨어지는 숫자, 그러니까 15만원 정도 되면 15만원은 버티지만 149,990원부터는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커져서 이제 종목을 더 유지하는 것이 좀 힘들다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 지금 기본적으로는
저는 이제 만약 15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방향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50만 원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신다고 한들 50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.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이 그래프톤에게 맞는 이야기냐라고 하면 다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15만 원 아래로 내려가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100% 다 정리하시기 힘드시다라고 하면 일부 정리까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. 여기서 교체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금요일이죠. 전략 체크인 코너를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크래프톤을 살펴드렸습니다. 네. 15만원대 손절은 역시나 말씀해 주셨고 50만원까지 역시 기다리기는 참 어렵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로사님도 크래프톤 진작에 손절할 걸 손실이 너무 크다고 공감해 주신 분이 또 있네요. 그렇습니다. 크래프톤 네. 이 종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네, 최대한 마음의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. 좀 이런 네.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자,